언니가 여기저기서 계속 올해의 딸은 나다. 올해의 SBS 딸은 나다. 그리고 2년이 이제 끝났다. 완전 내 라이벌인데 이제 내 차례다. 많이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서. 맞다. 누굽니까? 네, 역시나 올해도 SBS 딸 자리를 차지한 이현희 씨. 총 311분 16초. 보라! 보라! 다시! 다시! 보라! 이현희! 이현희! 축구 예능과 부부 예능에서 매력에 매력에 매력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모델을 넘어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의 대명사. 내가 이분께 예능을 배워야 할까요? 이현희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절판 스페셜. 내 이름은 이현희. 거꾸로 해도 이현희. 그냥 모른 척 제가 투머치 손가락이면 이분은 투머치 흥부자죠. 모델 이현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흥부자 이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래줘야죠 아침은. 네, 최영수님이 남편이 골대녀 찐 시청자인데 현희님이 철파임이 나온다고 하니까 야간 근무하고 집에서 지금 보는 라디오 켜놓고 기다린다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리액션을 좀 다 해준 스타일 하나하나에 또. 네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종수님이 와, 이 아침에 미모 뭐예요? 현희 씨 너무 깨끗하게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씻고 왔어요. 깨끗함의 비결은 씻는 거였나요? 네, 샤워죠. 샤워죠. 네. 아니 근데 피부 톤이 원래 좀 맑은 톤이죠? 네, 좀 밝아요. 이게 밝고, 실제로 보는 것보다 화면에 더 밝게 보이는 피부가 있어요. 제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하얀데 찍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톤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맞네. 저는 실제로 만났을 때 그렇게 하얗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근데 화면에 나왔을 때 엄청 밝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여러분 증명할게요. 지금 보면 어둡진 보통이에요, 않아요. 보통이에요. 보통. 밝아요. 근데 딱 이 화면을 보는데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화이트닝을 했나? 근데 여기 약간 필터를 쓰셨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전혀. 했어요. 여러분 제 톤 보세요. 좀 칙칙. 저는 실제 보면 밝아요. 맞아요. 난 밝지 않나? 생각보다.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술톤이야 화면이. 맨날 술톤이야. 우리 정미아님이 SBS 딸내미 라디오도 접사로 오셨어요. 오늘 네. 텐션 어쩔 너무 기대돼요. 네 아침이잖아요. 아침은 이래야죠. 올려줘야죠. 그럼요. 네. 원래 아침 한 7시부터 일어나서 축구 연습하신다고 들었는데 요게 7시는 아니고 7시에 연습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왜냐면 8시에 경기였어. 아하. 그럴 때는 바이오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7시 했었는데 아하. 요즘은 10시입니다. 아 요즘은 10시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종종 네. 좋고요. 네 끝나고 가요 이제. 아 진짜? 네, 네, 네. 그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좀 가뿐하시 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을 등교시키기 때문에 아하. 매일 6시 50분은 깨요. 아, 그전 7시에 그때 일어나야지. 깨는군요. 네. 아침 먹이고 보내고 하니까. 아침이니까 네. 이현희 씨가 오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2023 SBS 연예 대상에서 대상 후보에 감사합니다. 와우. SBS 딸상을 2년 연속 수상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센츄리 클럽상까지 모두 모두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2년 연속 받은 SBS 딸상까지 따다다다다담.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면 노출 시간이 가장 긴 예능인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저는 사실 저야말로 SBS 아들이 되고 싶은데. 네.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 7시 저 라디오를 책임지고 있는데. 라디오 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한번 받긴 받았어요. 네, 받으셨잖아요. 한 번에 잘 안 주더라고요. 아, 이게 화면에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목소리 상은 이제 또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이 뭐 비결이 좀 있나요? 비결은 모르겠어요. 타방송을 안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는 타방송 환영입니다. 근데 뭘 하든 좀 약간 나는 좀, 진짜 SBS 하는 저는 타방송 라디오 나가지를 않아요. 누가 계속 들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보통 양심상 안 하긴 안 하지. 저는 자부심 있기를 전 SBS 라디오 DJ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타방송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DJ 하셔야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1125번님이 네. SBS 딸이신데 딸에게 네. 아버지 SBS가 주신 혜택이 있나요? 딸로 선정되고 나서 크게 달라졌다 느낀 점 아니면 있으신가요? 일단 뭐가 달라졌나요? 딸이 되고 나서 크게 달라진 거는 그 연중에는 잘 몰라요. 근데 연말에 MC를 두 번 넘어이나 시켜주신 거 연예대상 네. 그때 뭔가 좀 느낌 이거 혹시 딸이라 이런 혜택이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이제 섭외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펑크가 났다. 어. 그럼 저예요. 아, 그런 것도 하게 되고. 1순위. 출연료 금액 같은 거 조금 올라갔네요. 딸상 받고 나서.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겸손해야죠. 네. 대기실이 더 커졌다든지 나만 단독.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큰 혜택은 없지만 뭔가 어떤 그냥. 네네. 그래도 뭔가 대상, 시상식. 여기 누가 필요할까 하면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느낌? 그렇죠. 그러게 딸이죠. 섭외에서. 네. 네. 아니 1757번님이 아버지한테 숨겨둔 지분 좀 달라고 하셔요. 이분 진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분 주장을 하려다가 그 수상소감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좀 호적이 올려달라. 전혀 호적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호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때요? 5890번님이 네. 저 철업디는 SBS 아들보다 자기 SBS 사장을 노리고 있잖아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스브스를 사랑하고 잘 아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자, 스브스를 정말 저는 사랑하는 DJ 저거든요. 저는 아침에 조식을 SBS 식당에서 먹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SBS의 딸 이현희 씨,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스브스를 잘 아는지. 네. 이 저는 지금 모르고 대본을 없고 제작진이 짧게 퀴즈를 준비를 해놨대요. 네. 아, 이거 어떡해? 퀴즈가 세 개가 준비됐고. 네네네. 아, 긴장되시나 봐요. 약간 긴장되는 게 괜히 모를까봐. 딸은 긴장 안 돼요? 아니 뭐 틀릴 수도 있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 그런 식으로 모르잖아요. 아니 조혜련 씨가 했던 명언이 있어가지고 뭐라고요? 혜련아 못해도 돼. 진짜 잘하지 않아도 돼. 편집돼도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못했잖아. 그래서 나는 잘할 거야 해서 잘하려고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문제를 듣고 아는 사람은 자기 이름 현이, 네. 철이 이렇게 이름을 대고 예, 정답 말한 걸 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중에 저와 이현희 씨 중에 진정한 스브스의 자식은, 자, 첫 번째 문제 뭡니까? 1번 SBS 역대 시청률 1위 드라마는 모래시계인데요. 모래시계에서 혹 최민수 씨의 이렇게 하면으로 시작하는 명대사를 성대모사로 맞춰주세요. 현이. 현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조금 버벅해서 정답. 철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넌 내 여자니까. 아, 이거 못 이긴다. 아, 못 이겨, 못 이겨. 넌 내 여자니까까지 해줘야 돼. 저 그걸 몰랐어요. 고현정 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널 다시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자, 첫 번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제 승리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제작진들이 지금 당황했나요? 철업디 승리고요. 자, 그렇다면 1대1 앞서가고 있는데 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다음 중 SBS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1번 동상이몽, 2번 너는 내 운명, 3번 안녕 프란치스카. 아니에요. 1번 동상이몽 2 웃으며. 너는 내 운명이에요. 동상이몽 2 너는 내 아 1번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이 아니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문제를 읽지 못해서 탈락. 읽지도 못해.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안녕 프란체스카가 2번이고 3번 웃으면 좋아요. 알겠어요. 네. 근데 현이, 2번 안녕 프란치스카. 정답. 이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내서 1대1.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은 세 번째 나겠네요. 네. 자, 1대1로 자, 철이와 현이 SBS 네. 딸 아들 누가 될 것이냐. 세 번째 S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고릴라에는 대표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현이. 2번 릴라. 자, 1번 랄라, 2번 릴라인데 정답은요? 1번 랄라가 정답이었고요. 자, 오브지리로서는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2대1로 와, 승리를 아니 고릴라인데 왜 랄라예요? 랄라예요. 랄라요? 나도 순간 너무 자신있게 릴라 해서 아 릴라였구나 랄라 아닌가? 나 그래서 말을 안 했잖아 자신이 없어서. 랄라였어요 캐릭터는. 아, 아무래도 또 딸이 몰랐네. 이제 TV 쪽으로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라디오도 좀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품은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 또 철발님 또 사장님께서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스브스 중요한 우리 남매입니다. 아, 그렇죠. SBS 딸, SBS 네, 아들. 그렇죠. 저 영광입니다. 재밌게 함께 봤고요. 네. 자, 질문이 또 하나 왔는데요. 김지혜님이 저는 이제 이현희님만 보면 축구밖에 안 떠올라요. 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번에 구척이 창단 이후 첫 예선 탈락해서 너무 슬퍼요. 네. 부상 입어서 얼굴 마비 온 건 다 나으셨나요? 그리고 저 새해 새로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축구 추천하시나요? 일단 네. 얼굴은 어떻게 다 돌아왔나요? 거의 돌아왔는데 이제 되게 미세하게 저만 알 정도로 약간 그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거의 한 95%. 예, 거의 회복 95%? 회복됐습니다. 95%.
하셨다고 하고요. 예, 예, 예. 저 근데 우리 네. 골 때리는 그녀들 네. FC 구처 장신의 주장이셨잖아요. 네. 원래 축구 축자라였나요? 축구 좀 알았나요? 아니요, 그냥 딱 정말 일반 국민들만큼. 왜냐면 뭐 전후반 45분 뛰고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 그 뭐 그 오프사이드는 알았어요. 그래도. 그렇죠. 오프사이드 정도는 알았는데 딱 그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난리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축구를 보기 시작했던 그 정도였고. 그래도 아까 오프사이드 알 정도면 그래도 좀 아는 그렇죠? 편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스포츠마다 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역시.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역시 스포츠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축구 하면서 골 때리는 그녀들 하면서 완전 빠져들었죠. 빠졌군요. 그 네네.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축구 추천한다? 저는 너무 추천해요. 왜요? 이게 모든 복합적인 운동이에요. 일단 유산소도 되죠. 그리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방향 전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력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축구를 하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축구를 하는 사람이 축구만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이 밸런스를 좀 키워야겠다 해서 필라테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 정도로? 네, 거기서 이제 파생을 해서 점점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모델이니까 뭐 이것저것 조금씩 해봤죠. 운동을. 그치, 근데 축구를 하니까 축구 외에는 다 그냥 레저야. 그냥 그러니까 축구만이 유일한 유일한 운동이다. 와, 이건 명언. 축구 외에는 다 레저야. 축구 외엔 다 그냥 취미. 와, 축구는 진짜 정말 진정한 운동이다. 완전 사랑하시는구나. 네. 진짜 축구 선수들, 축구 감독들은 너무 좋아하시겠다. 완벽한 운동이에요, 축구는. 그러면 축구를 네. 사랑하는 우리 이현희 씨. 네.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이현희 씨가 현재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자, 이 팀의 주장이자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이죠. 와, 진짜 대단해요. 주장이자 스트라이커.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FC 구척 장신, 2번 FC 구척 단신.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쉽죠, 그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분들에게 한우 맵짜리 앤 굴무침 보내드리고요. 자, 이현희 씨 만나서 뭐 목격담도 좋고요. 언니 뭐 이거 부탁해요. 뭐 재미난 등등등 문자 가요.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부에서 재밌게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씨 재밌나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빨라요, 시간이. 시간 금방 가죠? 네. 축구 외엔 다 레저다. 좋아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트는 정거. 애니웨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너 모델도 잘해, 축구도 잘해, MC도 잘해. 리액션에 흠까지 넘치는 이 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소미님이 워킹맘 현희 씨 두 아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직업은 뭐예요? 모델, MC, 축구선수, 예능인 이 중 어떤 걸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워킹맘으로서 정말 존경해요. 일단 아이들이 우리 엄마 직업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저희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이제 4돌 지난 5살이거든요. 근데 첫째는 제가 모델인 거 알아요. 제가 뭐 화보 작업하고 패션쇼 하는 것도 보고 뭐 해서 그래서 엄마 흉내 내봐 하면은 첫째는 막 워킹 막 하고 포즈하고 해요. 둘째는 공을 차요. 둘째는 그냥 축구 선수인 줄 알아. 왜냐면 그 아이가 이제 4돌이 됐는데 제가 3년 동안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돌 때부터 저는 매일 저희 훈련이 거의 매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축구화 들고 나가니까. 그냥 이왕이면 둘째한테는 엄마 국가대표라고. 근데 진짜 현희 씨, 이 중에 나의 직업을 하나 고른다면, 모델, MC, 축구, 예능인. 네, 이거는 고민도 안 돼요. 모델이죠. 아,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을 모델로 정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저도 어디 가나. 네. DJ 뭐 영어 뭐 등등하지만 가수하지만
전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김철을 형 그냥 개그맨 김영철 그냥 가수 김영철로 해. 왜? 어, 가수 치고 너무 웃긴데 이게 더 낫지 않아? 아, 나도 축구 선수 치고 어 괜찮은데 옷걸이 괜찮은데 이렇게. 축구 선수 어, 축구 선수 치고 웃긴데 되게 잘하지 않아? 어, 포즈 괜찮지 않아? 자, 그럼 이제 아까 축구 관련 퀴즈 냈는데 3부 끝에 퀴즈를 내드렸죠. 정답은 뭐죠? 정답은 1번 FC 구척 장신이었습니다. 정답 문자 쭉쭉 볼 거예요. 자, 우리 5516번님이 네, 1번 구척 장신. 울 남편이 본방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어허. 네, 정봉숙님이 정답 구척 장신. 아침 훈련 중 손흥민 씨 만났다고 어. 들었는데 마팔 친구인가요? 언제 만났어요? 아, 이거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아침은 아니고 아침 훈련을 팀 훈련을 해요. 네네. 팀 훈련을 하고 아 내가 좀 부족한다. 그러면 제가 개인 레슨을 오후에 또 가요. 아. 그러니까 오후에 또 저 혼자 개인 레슨을 갔는데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계시는지 몰랐는데 막 하고 있었는데 막 분위기가 웅성웅성웅성해요. 왜 뭐야 했더니 손흥민 씨 왔다고. 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갔어. 제가 그날 두탕을 뛰었잖아요. 어. 얼마나 땀에 범벅이 돼 있었겠어요. 갑자기 향수를 막 뿌렸어. 어. 향수를 막 뿌리고 어. 가서 어, 골 때리는 그래도 혹시 보세요 할때 보신대. 어, 어 보신대. 그래서 저 FC 구척장신 주자입니다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아 사진 한번 찍어달라. 찍었어. 찍었죠. 어. 찍고 축구화에 올렸어? 사진 아, 축구화에 사인 받고 등에다가 사인 받고 다 했죠. 어, 네. 하지만 마파를 못했습니다. 아 마파를 못했어요. 마파를 못했어요. 아, 네. 여기 또 손흥민 씨 만났던 얘기에 좀 살짝 개인적인 한 것 좀 언짢으면 네. 아, 뭐 사실 또 너무 좀 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어제 저녁에 어! 백업 만났어. 어 어디서요? 저 약수동 돼지고기집에서. 자, 이거 또 주인공은 이현식 때문에 저의 아, 못한 예. 얘기는 인별그램에서 하더라고. 아, 예, 예. 아니, 사진을 찍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인스타 올려도 되는데. 저 아침에 봤잖아요. 만났어? 아! 아니, 아침에 인별그램을 봤다고. 인별그램에 네. 봤어. 아,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다른 사람 네. 올린 거. 제가 그 시간에 어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 이따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별그램 아, 주목해 주시고요. 네. 아니 또 조상현님은요? 네, 1번 구척장신. 와이프가 골 때려보고 축구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 진짜 있어. 많아요. 지금은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네 팀 이름이 어머 구척단신이에요. 이렇게 또 만들었구나. 너무 잘 지으셨네. 구척장신이 이제 유행해서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김순희님은요? 1번 구척장신. 구척장신이 축구하는 거 보면 축구가 아니라 런웨이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길쭉길쭉하게 해가지고 어, 네. 저희가 뛰는 폼이 좀 어설퍼요. 그래서 초반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어, 근데 지금도 저는 진짜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너무너무 빨리 뛴다고 생각하는데 어, 방송 보면은 되게 보면 공중 이렇게 돼. 공중. 기린 같아 다들. 어~ 네. 자, 3432번님. 정답은 구척장신이요. 보라로 보니 이현희 씨는 길쭉길쭉하고 철업디는 얼굴이 길쭉하고 두 분 다 기네요 하셨어요. 기네요. 저는 별명이 이제 늙은 오이라고 노가. 어? 오빠도 근데 키 엄청 크잖아요. 오빠도 84. 전신으로 보면은 되게 비율 좋아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또 어,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비율 엄청 좋아. 네. 저는 네. 못생기진 않았어요. 아우 전혀요.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호남형이죠. 아 감사. 그 청취자분이 정해주셨어요. 누가 못생겼다니까 우리 철업진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저 어, 잘생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호감형. 아 네. 감사합니다. 모두 한우 맵자리한 굴무침 챙겨드리고요. 우와, 와. 축하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또 3584부님이 설특집 골든에서 네. 배성재 박태환님이랑 같이 수영 해설 하신다고 하던데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요. 박태환 네. 배성재님하고 해설합은 잘 맞으셨나요? 네, 저희가 일단 녹화했나요? 네, 했습니다. 오! 저희가 매년 설마다 이런 골림픽이라는 특집 방송을 해요. 설특집 방송을 하는데 이제 원래 1년 내내 저희가 팀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다 화합을 해가지고 운동회 같이 하는 거예요. 운동회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이번 해 처음으로 수영 종목이 신설이 됐어요. 네. 네. 근데 다 여자 출연자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막 화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게다가 또 세계적인 수영 선수 박태환 해설위원님이 그렇죠. 저희를 와가지고 저희 수영을 해설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가 수영하는데 굳이 박태환님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박태환님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아유 뭐 제가 뭐 다들 아마추어고 그냥 동네에서 수영하시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러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녹화가 한 3, 4시간 했단 말이에요. 끝날 때쯤에는 너무 재밌어서 난리가 나셨어.
너무 재밌다고. 본인도 재밌으시고. 또 하자. 어. 어, 수영 또 만들어야 된다. 골대녀처럼 수영하는 그녀들 만들자. 오, 그쵸. 이런 이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헤엄치는 그녀들 해가지고. 어, 예, 예. 네. 아니 그럼 이번에 수영 선수로 참가하지 않고 해설만. 해설만 했어요. 제가 물에 못 뜨거든요. 아, 수영도 못 해요. 수영을 못 해서. 이것도 또 섭외들 또 하겠네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때부터는 아. 이제 개인 레슨 받고. 1년에 레슨비만 어마어마하겠어요. 아, 예. 자 그럼 이게 방송은 언제 하죠? 방송이 설날이니까? 설 연휴인데 어. 아직 정확한 편성이 안 나온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송 내내 SBS 고정해 두시면 됩니다. 좋죠 좋죠. 아, 예. 또 내가 또 헤엄치는 그녀 했더니 바로 우리 또 이지혜님이 프로그램 예. 제목 정해주네요. 물질하는 그녀들. 그렇지. 물질하는 아. 그녀들. 이번에 할 게 많겠어요. 해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등등등. 아하, 아 좋아요. 진짜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물에서. 자 설 특집 올림픽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설날에도 SBS 스테이 튠 고정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현이야 나 알려줘야지. 이? 인데요. 뭐든 잘한 우리 이현희 씨가 온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임현아님이 꼬꼬무에서 현실 리액션 덕분에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제로도 리액션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저는 리액션이 거의 없는 편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재미없어하는 느낌인데요. 리액션을 풍부하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뭐 매력에 매력에 매력을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저기 딱 웃고 해주잖아요. 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안 웃길 때도 웃어준 적 있어요? 안 웃길 때도? 어. 대부분 웃겨요. 아, 아니 근데 안 웃기면은 안 웃긴 리액션을 해요. 어, 안 웃긴 어떤 리액션이에요? 안 웃길 때는 안 웃긴데 내가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해줘요. 네. 어, 뭐야 이렇게. 네. 오, 야 액션이 진짜 풍부해 우리 이현 씨가. 꼬꼬무에서 혹시 놀라는 리액션 하다가 녹화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제가 꼬꼬무 초기에 굉장히 자주 나갔었어요. 이제 그 리스너로 나갔는데 굉장히 그 꼬꼬무 내용을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섭단 말이에요. 그쵸. 무서운 이야기도 많고 막 슬픈 이야기도 많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역대급 가장 무서운 스토리였어요. 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무서운데 그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도현 씨였어요. 그래서 도현 씨가 이렇게 한 거야 된 거야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진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웃긴데 그때 녹화 때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니면은? 아니 웃을 수가 없죠. 이렇게 뭐?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찍고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이 아 하가 이대로는 못 찍는다. 왜냐면 내가 얼굴이 없어졌어. 더 무서워졌네요. 아니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하자고. 녹화를 끊었구나. 진짜 맞네. 네. 아니 골든에서도 또 고라니 액션 리액션 또 하시잖아요. 아, 네네. 네. 저도 또 한 고라니 하는데요. 네. 네. 아 고라니. 센데. 아, 아침부터 괜찮으실라나 모르겠네. 청취자분들.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에 일단 네. 빌드업이 없잖아요. 아, 일단 우리를 봐. 맞아. 빌드업이 없어. 나 근데 그게 김대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기론을 배웠대요. 연극학과에서. 네, 네. 그러면 이 감정이 끌어오지 않으면 연기를 못한대. 어. 근데 혹시 너는 어떻게 바로 해? 우리는 뭐? 그러니까 아, 자기는 그렇게 왜 했더니 아 좀 누가 놀란 얘기를 해주고 어~ 아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전 그게 저는 그게 필요 없진 않아요 그냥 평소에 있어 그치 그 평소에 있어 그 속에 어~ 아 진짜 있구나 네. 아니 아 0495번님이 이현희 씨의 최대 강점이 공감인 것 같아요 입담 재치 리액션도 좋지만 진정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시는 공감 응원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도 공감 이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공감도 공감인데 제가 몰입을 좀 과몰입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상황에 몰입을 너무 그렇죠. 심하게 해요. 자 MBTI T인가 F인가요? F죠. F죠. 아, 너무 우리 F죠. 우울하니까 빵 샀어. 어 왜? 왜 우울해? 지금 쌍둥이야 뭐야? 아, 난 막 빵을 왜 사? 하면 오 그렇게 말해 맞아 오. 뭐야 진짜 아까 사연 주신 분 우리 이면아님 알겠죠 그 공감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그때 그 단어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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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보세요 아 맞아 맞아 지금 박혜진님이 네 귀에 삐 소리 나신다고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네. 그래서 그 골대녀 녹화를 할 때 제 경기할 때 말고
관중석에 앉아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서 이제 다른 팀들 경기하는데 막 너무 몰입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 양쪽에 앉는 친구들은 계속 귀를 이렇게 귀에 피난다고. 진짜 여러분 그게 나는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재석이 형도 옛날에 영철아 형 진짜 형이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하는데 나는 내 혜련이 누나까지 참배 영철아 형이 귀에 피가 날 것 같아. 영철아 영철아 부탁하더라고요. 예. 아 우리 박영진님이 예. 아 우리 현희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요. 여기는요. 아 우리는 철없지에게 익숙해요.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저한테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막 놀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편안하네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네요. 마음껏 하시고 가시고 그러십니다. 아, 리액션. 아 리액션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이현희 씨의 신청곡을 하나 듣고 올게요. 네. 어떤 곡이죠? 아 저는 제니 씨의 UNI 신청했습니다. 오, 이 혹시 선곡 이유가 있나요? 아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그 한국 가요 탑백 듣거든요. 그냥 네. 듣다 보니까 네 듣는데 그 노래만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 재생을 하고 있어서 제니 만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없군요. 노래는 UN 미예요. 어 죄송해요. UN 아니라 You and I 해준 게 없는 이거는 제니 UN 미예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노래 듣는 동안 이현희 씨가 궁금하지만 샵이 골칠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맨날 듣는다고 제니 Sorry 제목도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you did, everything I wish I was with makes me feel alright. I'm just saying, so I really like it. 제니 You and Me 듣고 왔고요. 이현희 씨의 신청곡이었죠. 우리 켜진꽃님이 네 SBS 딸 아들 케미 무원 너무 잘 맞네요.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아 일단 제니 씨 너무 죄송하고요. 네, 아니요 또 덕분에 제목도 또, 모르고 들었어요. 아이, 덕분에 또 틀려줘가지고 저는 또 신났죠. You and I 부르게 네. 자 우리 하재우님이 네. 이현희님 예쁜 철업디네요. 텐션과 입담이 똑같아요 하셨는데 아. 오빠 휴가 가실 때 말씀하세요. 아, 제가. 진짜로요? 네. 이거 확정? 네, 휴가 여러분, 가실 때 제가 할게요. 씨, 여러분 이현희 씨 진짜 저 휴가 갈 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침 텐션 좋죠. 어차피 이제 6시 50분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홍성민 님이 철이와 미의 이유로 철이와 현이 티키타카 대박이네요. 우와 우와 아아 우와 우와 나 아,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 너 아, 나랑 텐션 있다 너무 똑같아서 아아 우와 우와 야, 진짜.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파트를 나눠야 되는데 과감히 둘 다 해. 둘 다 해. 미치겠다. 우리 박현일님이 현희님 진짜 방송이 안 됐으면 이거 대한민국의 큰 손실일 뻔했어요. 진짜 런웨이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원래 근질근질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지 몰랐죠? 전혀. 방송할 생각 1도 없었어요. 본인도 없었어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니까 차분차분 좀 재밌더라고요. 예능하면 잘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제가 또 뭐라고 감히 또 예능을 추천하겠어요. 그랬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혜경 씨가 현희 씨 아침 라디오 욕심 없어요? 텐션이 너무 높아서 아침을 기분 좋게 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라디오 섭외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예, 그랬는데 들어왔었는데 제가 너무 지금 바쁘다 보니까 스케줄 조정이 안 돼가지고 못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제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꼭 하고 싶습니다, 사실. 네. 아니 그래요, 진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침이든 어디든 진짜 꼭 우리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 그래도 배윤지님도 박명수 씨 라디오에 매주 나오시는 걸 아는데 네. 오늘 우리 철업들이 함께 해봤잖아요, 지금. 네. 박명수 씨와 철업디의 차이점, 아니 너무 장점, 달라요. 단점 한 가지씩 말해 달래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일단 명수 오빠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체계가 없어요. 아니 있어 분명히 가면 형의 체계가 있어. 아니, 대본이 있어요. 대본이 있는데 이게 그냥 오빠 무의식으로? 아니 오빠 마음대로 해서 그냥 오빠 말하고 있는데 광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흐름대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 하고 오빠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광고 나오고 막 이야기하는데 음악 나오고. 그러니까 오빠는 진짜 정말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그동안 뭐 했어 막 수다 떨고 있으면 중간에 그냥 광고 넣어주시고 그러시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편안한 방송 오래 그냥 편하고 네 그리고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취자들도 다 이제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다 떨다 보면은 사연 소개는 거의 못해요. 아 그건 또 수다고. 예, 우리는 예. 어때요? 너무 체계가 딱 잡혀 있어서 여기는 사관학교 온 느낌? 그럼요. 우리는 네. 라디오계의 거의 김수현 작가님 대본이에요. 대본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여러분 네. 여러분 아침에 저 너무 잘하죠.
대본 소화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우리는 근데 또 뭐 워낙 뭐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고. 예. 네, 여기가 산만한 듯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되게 산만한데 이제 오빠 텐션을 따라가면은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대본으로 확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죠. 잡아주고. 네. 어, 이게 있네요. 있죠, 있죠. 예, 예. 아, 5901번님 질문 이거 어때요? 급발진 흥부자 노래방 러버 현희 언니. 저 곧 썸남이랑 노래방 갈 것 같은데 가서 조신하게 발라드 부를까요? 아님 제 흥을 다 보여주는 댄스곡을 부를까요? 그를 한 번에 사로잡을 노래 한 곡 추천해주세요. 아, 이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곡을 제일 자신 있어 하는지. 아하.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아. 어,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 저는 좋아하는 거. 왜냐면 노래방이니까. 아니, 그래도 뭐 콘테스트 아니고. 나는 이게 포인트가 이제 썸남이잖아요. 네. 그 이제 연애 때 좀 코치를 해준다면 이럴 때는 아.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아, 있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아니면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막 괜히 막 꾸며낸 예쁜 발라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로 초대 이런 거. 환상 속에 있어. 아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런 걸 안 되고. 아니 그런 게 뭐, 만약에 그걸 좋아하시면 그 불러도 되는데 네. 만약에 내 모습이 따로 있는데 아하. 내 모습은 파파라치인데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이런 건데 갑자기 막 브로콜리 넘어져 막 걔네 그런. 안돼요. 끝나버린 노래. 그러니까 다시 불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매력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편한테 그렇게 매력 어필 하지 않았어요? 예, 저 한 33곡 메들리로. 아 진짜로? 노래를 했어 그때? 우리 남편도 노래방 욕심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계속 눌렀는데 자기 노래가 계속 밀리더래요. 제가 계속 우선 예약으로 우선 예약으로 저 여자 욕심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저 여자 미친 여잔가 나 저 여자를 이길 거야 이런 거 다음에 만나서 네, 너무 생각했대요. 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네. 채수빈님이 이런 제보를 주셨어요. 두 분 자꾸 어디에 물려요. 오물둘 하셨는데 수빈님 티났군요. 우리가 약간 느꼈던 게 서로 말하려 그래 지금. 현희씨 우리 아까보다 자꾸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 맞아 맞아. 아까 되게 멀리 있었는데 점점 나도 고개라 그리고 막 들썩들썩해 자꾸 엉덩이가 서로 나도 현희 씨를 띄워주고 있는데 서서하고 싶어 지금 막 노래 파파라치 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아 이거 한번 오늘 나와서 안 될 것 같아. 또 한번 나와주세요. 예 나올게요. 꼭 나오셔야 돼요. 다음엔 탬버린 갖고 올게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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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의식 그림대로 갈 겁니다. 지금 할 게 있어요. 좋아요. 광고 듣고 올게요. 아 김성철님이 오늘 보니까 2024 연예 대상은 이현희 씨 확실합니다. 왜냐면 작년 후보였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현희 씨 2024 연예 대상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김치국을 보통 1월달에 안 마시는데. 1월이니까 하는 거죠. 1월이니까. 7212번님 우리 고등학교 덤벤님 쌤 말씀으로 어머. 공부도 잘하는데 이뻐서 모델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후배님. 저 아주 보시기 좋아요. 고등학교라면 네. 어디 고등학교? 진성고등학교라고 광명시에 있는데 저 고등학교 이야기로 또 한 30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못다한 얘기는 여러분 고등학교 예, 자, 고등학교 썰이 많아. 야, 백 투 더 20대 10대로 돌아가서 옛날 예, 모델 예. 전 얘기 예. 왜 모델을 꿈꾸게 되었는지 예, 모델이 되기 전 학교에서도 네. 거의 모델하라고 선생님이 그 정도였나요? 아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잠깐 진짜 예고편만 들려드리면 고등학교 예고편. 때 기숙사였는데 기숙사 한 방 안에 45명이 같이 잤어. 내무반처럼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는 예. 다음에 하고요. 와 정말 예고편 아니 우리가 시키 줄 알았는데 본인이 나와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는데 섭외도 안 했는데 국내 최초 여러분 예고편을 함께 들으셨고요. 우리가 구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4846분 너무 신난다. 이현이 고정 가자. 고정은 아침 좀 그런가요?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예 근데 요일에 따라서 제가 화요일은 보통 이번 주는 없는데 골대녀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날 박명수 씨 걸 또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그걸 맞바꾸면 안 되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박윤상님이 현희 씨 노래 한 곡 부르면서 클로징 어때요 하셨는데 저요? 너 뭐, 어떤 노래? 파파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파파라치 다음에 무조건 모실 거고요. 우리 끝인사하면서 함께 헤어질게요. 네. 자 영어로 인사할 거예요. 오늘 하루 Open up 지칠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현희는 이제 Shut up 에러, 에러, 에러.